바비의 스페인 친구 커플이 캠핑카를 끌고 독일로 놀러왔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덴바덴. 독일 도시 이름에 바드가 들어가면 온천으로 유명하단 뜻이다. 여기서 88 올림픽의 개최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겐 꽤 유명한 듯하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아하는 슈발츠발츠에서 캠핑이라니. 걱정 반 기대 반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상상할 수 있는 캠핑장에 갈 줄 알았는데 도착해보니 그냥 주차장이다. 독일은 아무데서나 차박을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차박이 가능한 주차장이었다. 그래도 첫날 주차장은 근처 푸니쿨라 매표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미 날도 어둑하고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샹그리아 한 잔 마시고 주침에 들었다. 우리는 2층에 있는 침대칸에서 잠을 잤다. 평상시에는 천장에 붙어있고 잠을 잘 때는 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누우면 발가락을 곧게 펼 수 없다. 처음엔 그게 어색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익숙해져서 불편함 하나 없이 꿀잠을 잤다. 저녁을 9시쯤 먹고 오전 9시쯤 기상하는 스페인 친구들의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일어난 두 번째 날 아침, 보이라와 함께하는 모닝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보이라는 카탈루니아어로 안개라는 뜻인데 흔한 강아지 이름이라고 한다. 여행 내내 보이다인 줄 알고 보이다라고 불렀는데 지금 찾아보니 이름이 보이라였다. 몬세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한다. 마르타는 유제품과 밀가루를 먹지 않고 몬세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잡식인 우리에게 캠핑은 바비큐와 라면 그리고 술과 같았기에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지만 이번 여행은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고 이들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것도 큰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대로를 즐겨보기로 한다.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다가도 어느새 맑은 바덴바덴 시내를 구경했다. 힘센 보이라와 함께하는 산책. 스파 리조트면서 카지노로 유명한 쿠어하우스. 1981년에 IOC가 열리고 이곳에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다. 물론 이 사실은 여행 끝나고 영상을 만드며 알게 됐다. 지나가며 골동품 마켓도 구경하고 시내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점심을 먹었다. 두 번째 장소는 바덴바덴에서 남쪽으로 40분 떨어진 먼멘세. 슈발츠발츠에 있는 7개의 서크 호수 중 가장 큰 호수라고 한다. 이 호수 아래의 성에는 인어가 살았다. 이들은 이따금씩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 집안일을 돕거나 아이들을 돌봤는데 밤이 되고 별이 하늘에 뜨면 호수 바닥에 있는 성으로 돌아가야 했다. 어느 날 마을 농부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 인어 한 명이 춤을 추다가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한 바퀴 둘러보고 쉬었다 가기 좋은 호수였다. 여기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슈발츠벨더 키르쉐트 호텔이라는 케이크가 있다. 맛있는 체리 초코 케이크랑 두 조각을 샀다. 그러나 배가 너무 불러서 바로 못 먹었는데 여행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집에 왔다. 이렇게 인어공주 이야기보다 더 슬픈 전설을 만들고 만다. 다시 또 30분을 달려 오펜나우에 가는 길. 이곳에는 캠핑카가 전력을 충전하고 물을 채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 1유로를 내면 물이 나온다. 마르타가 물을 충전하고 몬세는 용변을 버렸다.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먹고 자고 했다. 두 번째 날의 정박지는 폭포 근처 주차장. 술쟁이들은 일찌감치 앉아서 샹그리아를 마시고 여행 내내 요리를 책임져준 몬세는 스페인식 오믈렛인 토르디아를 요리한다. 밖에 나와 앉아있던 시간이 아름다웠던 밤이다. 핸드폰은 먹통이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나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넷이서 각자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오랜만에 들리는 종이책 넘기는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고 어느새 잠든 밤.
폭진한 침낭을 끌어안으며 어느 때보다 편안한 잠을 잔다. 마르타와 몬세는 귀여운 커플이었는데 배려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모습이 정말 예뻤다. 이들은 카탈루냐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특히 카탈루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반짝이곤 했다. 카탈루냐의 문화, 지역, 역사,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느끼는 자부심을 엿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카탈루냐를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새로운 세계를 탐닉하고 나를 확장하는 경험은 언제나 즐겁다. 셋째 날은 알레어 하일리겐 바서폰 폭포를 보러 가기로 한다. 사실 폭포라기엔 좀 민망한 노출기지만 나름 슈발츠 발츠 내에서는 유명한 관광 장소로 폭포를 보고 내려오니 주차장이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었다. 계곡물을 따라 걷기 좋은 산책 코스였다. 첫날 우리가 머물고 차를 주차한 곳으로 흥겨운 스페인 음악과 함께 가는 길. 마르타와 몬세, 모이라와 인사를 나누고 배가 고픈 우리는 바데바덴에서 아시안 음식을 먹고 가기로 한다. 집에 와서는 2박 3일간 하지 못한 샤워를 한다. 물을 펑펑 쓰는 이 기분, 짜릿하다. 저녁은 소주와 김치찜으로 마무리. 역시 한국인은 한식이다. 캠핑카를 끌고 다니는 여행의 맛을 알려주고 여행의 가이드와 음식을 책임져준 친구들 덕분에 돈 주고도 못할 귀한 경험을 했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 이상 대접할 기회가 있길 바라며 몰테스 그라시에스.